우리가 제일 빨리 왔겠죠? 아니, 왠지 그랬을 것 같아요. 문만 열어줄래? 아, 네. 잠깐만요. 어, 뭐야. 야, 저렇게 멋지겠네. 저렇게 장바 오니까 신혼부부 같은데? 아... 저런 장면은 안 봤으면 좋겠다. 저는 일단 저녁 메뉴는 수제비. 요리를 좀 하시는데. 그쵸, 반전 매력이 있어. 아이고, 이렇게 다 해놨어? 대단한데. 이제 뭐 해야 되죠? 자, 그러면 계란 두 개만 깎아줄래요? 계란 두 개요? 네. 그냥 이 위에 하면 돼요? 아, 풀러줄까요? 팔찌요? 네. 어떻게 풀러요? 여기 옆에 버튼 눌러줘. 이거? 네. 아, 됐다. 보조가 좋은데? 맛있겠어, 벌써. 야, 맛이 없을 수가 없겠다. 맛있겠다. 잘 먹겠습니다, 셰프님. 야. 어, 냄새 죽인다. 맛있어. 맛있어? 응. 간 꽉 나요. 아, 근데 저 그림 민선 씨 보면 너무 마음 아플 것 같아. 성우 씨도. 성우도 그럴 것 같아. 이 그림이 눈으로 보게 되면 제일 충격적일 것 같은데. 그치. 맞아, 지금까지 제일 충격적이고 짜증날 것 같아. 그 다음에 두부 부침? 이렇게 뭔가 붙어있을 때는 기름이 좀 부족하다는 거. 아. 여기 가운데에다가 뿌려주면 돼. 그러면 달라붙지 않아요. 뭔가 진록 씨 같은 남자랑 결혼하면 좋을 것 같아. 저요? 응. 어? 좀 센데 멘트? 야, 이거 뭐야? 뭔가 되게 다정다감한 아빠상? 감자 한번 먹어볼래요? 응. 뜨거워. 아직 안 익었지? 익었어?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됐어, 이제 끓이면 돼. 우선 얘는 끝. 오고 있나? 모르겠어. 근데 다들 늦게 들어오네요. 그게? 불안해. 누가 들어올까 봐. 그러니까. 진짜 연락 한 통이 없네. 연락 있었어요? 아니요. 숨 막히게 먹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? 말하기가 너무 불편해가지고. 그래서 나는 지금 오히려 지금 아무도 안 온 지금이 되게 평온하고 좋아요. 아, 맞아. 뭔가 화기애애함은 어제가 끝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럴 것 같은데. 얼굴 빨개네. 살짝? 조금. 조금? 거의 그냥 볼터치한 수준. 아, 왜냐면 볼터치를 했거든. 잘합시다. 근데 맛은 있어 보여. 엄청. 이거 진짜 파는 바지락 수제비 같아요. 아, 내가 지금 저들이 뭐가 이쁘다고 내가 지금 이 고생하면서 수제비는 정성이잖아요. 알죠? 근데 수제비 그만 넣을까? 알아서 해먹으라고? 그러면 네가 찢어 넣어. 감바스는 무슨 이러면서. 다음에 가서. 감바스는 네가 해먹어. 맛있을 것 같아. 저녁? 좀 이상하겠다. 오늘은 약간 어제랑 다른 분위기일 것 같은 느낌. 어제랑은 조금 사뭇 다를 것 같아. 뭔가 또 갑자기 떨리네. 근데 되게 애매하겠다. 나도 파트너랑 데이트를 했지만 내 애인도 다른 사람이랑 데이트를 하고 오는 거잖아 지금. 아, 그렇죠. 만약에 나는 나도 데이트를 하고 왔고 상대방도 데이트가 왔으면은 나는 숨기지 못할 것 같아. 그러면 물어볼 것 같아요. 어땠어? 이걸 물어볼 것 같아. 난 물어볼 것 같아. 그러면 어떤 대답이 돌아오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? 제 엉망이고 최악이다. 어쩜 저런 데이트를 짜왔냐라고 해야지 난 좀 괜찮을 것 같아. 나는 완전 거꾸로. 어떻게? 뭐라고? 나는 그냥 뭐 예를 들어 별로였어, 재미없었어 이렇게 말하면 오히려 더 불안할 것 같아. 진짜요? 뭔가 좀 숨기고 있는 게 많은 것 같아. 그냥 여섯 명이서 다 마네킹처럼 있는 게 나은 것 같아. 반만 그냥 수제비만 떠먹고 로봇 마냥? AI처럼. 맛있다.